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 수에 비해 국내 관광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지난 2월 3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음식 관광이라든가 생태 관광, 농촌 관광 등 새로운 체험 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다양한 관광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관광 자원 다양화에 주목한 이유,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안전모자에 보호조끼까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대체 어딜 가리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오늘 우리 아들이 말을 타고 싶다고? 그렇게 고대하던 말과의 첫 만남. 콧구멍이 뒤바크네. 앞으로 가면 손을 이렇게 뒤로 당기면 앞으로 안 가는 거 알겠지? 네.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말 잡아보는데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떨려요. 자, 하나, 둘, 셋. 말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던 남매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일단 씩씩하게 말에 오르긴 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요, 무서워요. 평소 주말이면 여행을 즐겨 다닌다는 병수 씨네 가족. 하지만 어딜 가나 비슷한 관광 프로그램은 늘 불만이었다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승마입니다. 자, 아버님 운전해 주셔야죠. 그대로 웃어봐. 애들이 못할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낫네요, 훨씬. 어떻게 타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예, 뭐 생명체라 그냥 놀이공원에서 타는 거랑 다르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애정이 가는데요, 안 되죠? 말을 처음 타서 재밌었어요. 여행은 떠나고 싶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음식, 생태, 스포츠 등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엔 국내 관광 시장을 3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자원의 다양화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닐 장갑에 앞치마까지. 언뜻 보면 요리 수업 같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흙인지 알아? 배추즙. 황토흙이라고. 아, 쌀뜨물. 네. 쌀 씻고 나면 하얀 국물 나오지? 네. 그 국물을 모아서 발효시킨 거. 그렇지, 이게 그거야. 막 그래주고. 아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유용 미생물을 섞어 만드는 흙곰입니다. 아, 손이 싫어. 아, 손이 싫어요. 냄새가. 좋게요. 보기엔 이래도 물과 만나면 아주 훌륭한 정화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웠을 때 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쁜 분들이 죽어버려요. 이 지역 일대는 수자원 보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은 이 마을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트레킹, 연꽃마을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이 마을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라든가 수종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알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인지하고 오는 분들이 한 20% 정도 더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 마을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딸기. 딸기를 이렇게 잡 당기면 안 돼요. 당기자. 이렇게 살짝만 잡아요. 살짝만 잡고 위가 됐든 아래로도 되고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남의 집이 더 잘 보이고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조용한 시골 동네였던 이곳은 요즘 딸기 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게 먹었다. 와, 크다, 그치? 다들 싱싱한 딸기 맛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맛있어? 이거 체험 와보니까 어때? 좋아요. 어떤데? 따는 거하고 먹는 게. 뭐 직접 따고 애들이 이럴 기회가 없으니까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따면서 같이 먹으면서 따고 같이 즐기면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계속 천천히. 밑에가 누르지 않게. 보통 여기 주면 해. 맛있겠다. 뭐 뒤로. 아, 잼병에. 지난 한 해 동안 딸기 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만여 명. 만든 거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응. 네가 만들어서 더 맛있지. 응. 네, 맛있어요. 그래서 나랑 고기 같이 먹어. 올해는 그 두 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냥 마트에서 뭐 사 먹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얘도 특히나 5살 때 와봤는데도 애기도 또 오자고 계속 중간중간 노래할 정도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농가는 소득도 올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도 알리고 경제도 살리는 국내 관광.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들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